안녕하세요. 조화로운 성장, 삶이 아름다운 강서,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. 강서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지역 내 총 생산 성장세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이번 조사에서 강서구는 지난해 대비 지역 내 총 생산 성장률이 44%로 뛰어올라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. 지역 내 총 생산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제활동별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가 발생했는지를 나타내는 경제지표로 지난 2일 서울시는 2017년 기준 서울 지역 내 총 생산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. 보고에 따르면 2017년도 강서구 지역 내 총 생산 규모는 16조 7,7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4.3%의 성장률을 나타냈습니다. 강서구는 정보통신업을 비롯해 사업 서비스와 부동산 임대업 등에서 2배 이상 성장했으며 특히 마곡지구 개발로 LG 사이언스파크, 롯데 컨소시엄 등 대규모 연구시설과 건설업체 등이 입주한 부분이 큰 역할을 차지했습니다. 2017년은 마곡지구가 갓 입주를 시작한 시기로 본격 입주가 시작된 2018년과 2019년의 지역 내 총 생산 성장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. 한편 강서구는 지난해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실시한 2019년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평가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지난 10년간 가장 혁신적인 성장을 이뤄낸 지자체로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.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을 위해 발행하는 강서 사랑상품권. 1차 발행 때 국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으며 8일 만에 완판이 됐는데요. 강서 사랑상품권이 오는 16일 70억 원 규모로 추가 발행됩니다. 7% 할인 혜택 덕분에 이번에도 조기 매진될 전망입니다. 강서 사랑상품권은 상품권 전용 앱을 통해 원하는 금액을 구입할 수 있고 결제는 전용 앱에서 개인 QR코드나 가게에 비치된 QR코드를 스캔 후 결제 금액을 이체하면 됩니다. 강서구 소재 제로페이 가맹점인 음식점, 미용실, 약국, 편의점 등 12,000여 개 업소에서 모두 사용 가능하며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따라 대형마트와 사치, 유흥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 상품권을 구매한 구민들은 연말정산 때 30%의 소득공제와 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며 가맹점은 상품권 결제 수수료 0% 혜택을 받게 됩니다.